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앱 인벤터라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전공했던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것은 IT 보안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교육 서비스의 하나,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이번 연도부터 이제 키즈 코딩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면의 그런 교육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이제 앱 인벤터가 예, 그중에서 하나일 것이고요. 물론 이제 키즈 코딩이라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쉽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의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서는 스크래치, 뭐 아두이노, 엠블럭, 앱 인벤터,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애시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몇년 동안 우리 또 기술이사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강사들하고 또 이제 자녀가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자녀들한테 직접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리고 비전공자인 대학생들한테도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이제 아두이노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렬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순서도 이 정도로 정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강의들이 많고 사실 앱 인벤터도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더 쉽게 좀 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강의. 보통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이죠. 어제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저희 아들이 올린 것을 진행한 것을 올렸지만은 이 스크래치는 이제 블록처럼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직접 연결하고 하는데 저희 아들도 아직은 이제 아두이노를 좀 이렇게 뒤에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씩 보면서 호기심은 가지는데 어려워하죠. 직접 자기가 그 기판에다가 직접 선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엠블럭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스크래치처럼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판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는 자판 연습이 어렵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불이 들어오고 그런 정도까지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레고 형태의 아두이노 강의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방과후 수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2학년 후반만 가더라도 이제 레고 블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아두이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를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엠블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블록 형태의 로 이제 이 아두이노를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엠블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도 엠블럭으로 처음부터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엠블럭이 스크래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저번에 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엠블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 인벤터 오늘 잠깐 이야기할 앱 인벤터인데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APK 파일, 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안드로이드 앱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 스크래치 형태의 그런 블록 형태로 만드는 형태가 앱 인벤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교 보통 1학년 때부터 제일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노그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훨씬 더잘 알아요. 너무나 잘합니다. 저희 어른들보다 제일 많이 알죠. 그래서 보통 저희 아들도 엄마한테 책 가르치면서 이제 같이 요즘 엄마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게임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게임을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마인크래프트 자체가 그냥 게임형보다는 어떤 창의성,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블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건물을 만들어가나 건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창의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인데 아이들한테 익숙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가르치면은 좋겠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에다가 파이썬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요그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이 인물들 아니면 이제 블록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하면서 자동으로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코딩만 하면 재미없거든요. 사실 코딩만 하는 대학생 애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실무로 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코딩으로 다 이제 이렇게 콘솔이라고 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코딩만 가득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처음에 이제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은 어떤 알고리즘 이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게임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좀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제가 후에 이제 교육하는 그런 오프라인 모습들 같은 걸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앱 인벤터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앱 인벤터는 이쪽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로 검색을 하시면은 앱 인벤터 이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위키 백과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앱 인벤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MIT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MIT하고 구글하고 같이 개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앱 인벤터라는 그런 요 프로그래밍 형태, 블록 형태를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블록 형태의 스크래치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하고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MIT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앱 인벤터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앱이라고 한번 눌러보고 한번 구경만, 우선 오늘은 구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계정은 이게 이제 구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을 통해가지고 지메일을 통해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New Project, Start New Project를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와요. 안드로이드 쪽 개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리소스 쪽에 레이아웃 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봤던 화면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긁어오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긁어지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꾸밀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꾸밀 수가 있는데 요거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잖아요. 지금 현재 메뉴들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전문가로 이렇게 용으로 써 있고 IT 사람 아니면은 못 건들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제 전문가가 실제 코딩을 여기다가 직접을 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능을요. 예, 근데 이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절대 못하죠. 예, 못합니다. 이거 저도 힘든 부분이죠. 저도 간단하게까지 만들 수가 있겠지만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요앱 인벤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앱을 물론 아주 정교하게 만들지는 못하는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앱들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 이런 앱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터페이스들을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올리고 난 뒤에 여기에 보면 이게 블럭 형태라는 거죠. 이 블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되어 있죠. 그래서 버튼이 했을 때 만약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이 스크린 같은 경우는 스크린 두 번째 스크린, 요두 번째 스크린을 보여주라라는 간단한 앱인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블록으로 간다. 예, 블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여기다 체크를 해가지고 스크래치에서 하듯이 하나씩 블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IT, 특히 이제 아빠가 IT 쪽에서 개발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더 편하거든요, 코딩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제어를 할때 거기 안에다가 코딩을 넣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전 방식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자도 전혀 못 치는 상태에서 이 코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창의성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것들, 그런 즐거움들을 주는 목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직접 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앱 만든 거 가지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실제 이앱 인베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고료비를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특히 1인 작가 하시는 분들이나 1인 강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글 광고나 그런 것들을 이쪽 안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회수를 통해 가지고 구글 광고비를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가거나 정말로 이 친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쪽으로 진로가 이제 명확하다 그러면 나중에 올림피아드나 그런 대회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강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IT 보안뿐만 아니고 IT 강의들을 고등학교에서 특수 이제 고등학교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진로 쪽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로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 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나중에 하나씩 제가 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면은 요거는 이제 APK 파일로 다운로드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웹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받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은 요게 만든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이 다음 스크린이라는 것을 누르면은 다른 스크린이라는 것이 뒤에 있다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뒤로 누르면은 다시 앞으로 오고 다시 누르면 이런 식의 앱들을 이게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디바이스에다가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앱스토어에다가 올려서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요거 있는 강의들, 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 강의 같은 건 벌써 저희 회사 보안 그 기술이사, 최일성 기술이사가 벌써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좀더 다른 강의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강의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